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2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Moder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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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들리죠? Modern. Modern이라고 안 하죠? 우리 한국인들은 이걸 Modern이라고 합니다. 현대, 근대, 현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? Modern. Modern. 네, 원어민들, 네이티브들은 마른, 그렇게 발음하죠? 마른,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Modern. Modern. 두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Model. Model. 그러니까 미국인들은, 즉 네이티브인들은 D나 T 발음을 순하게 발음을 하죠? 주로 R 사운드로 많이 바뀝니다, 여러분들. Model. 그죠? 모델이라고 한국인들은 말합니다. 모델, 어떤 모형, 모범. Mode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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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Mode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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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세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Rati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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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Rati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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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tio 또는 ratio 그럽니다. 어떤 비율이 있죠. 비율이나 어떤 률, 용적률이랄지 어떤 ratio 그러면 큰일 납니다. Rati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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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단어 또 들어보겠습니다. Ultimate. Ultimate.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이름절. Ultimate. Ultimate. 원래 발음교는요, 얼터머트로 되어 있습니다. 얼터머트. 근데 우리 귀들 귀에는 얼터맷. 그렇죠? 얼터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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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얼터맷. 얼터맷. 궁극적인, 최종적인, 근본적인,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얼터맷. 얼터맷. 그 다음. Aquari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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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Aquarium. 우리는 이걸 아쿠아리움이라고 합니다. 수족관, 수조, 뭐 큰 유리상자. Aquari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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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이음절이 있죠? Aquari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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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요. Genius. Genius. 천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. Genius. 이걸 제니우스 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Genius.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Genius. Genius. 천재, 영재, 비범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Genius. Genius. 이것으로써 2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